The Human-Gut Microbiome, Unleashing the Power Within에 대해 준비한 가톨릭대학교 생명과학과 강유민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그 중에서 인체의 장내미생물, 그리고 이와 관련한 면역학 분야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어서 선택한 주제입니다. Human-Gut Microbiome과 Immune System 간의 상호작용은 인간의 건강과 질병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시스템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상호작용합니다. 본 발표에서 먼저 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 소개하고 마이크로바이오트의 불균형으로 일어나는 디스바이오시스의 메커니즘, 그리고 이민 호메오스타시스를 회복하고자 몸에서 일어나는 이민셀의 조절 메커니즘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합니다. 디스바이오시스를 몸에서 일어나는 것 외에도 외부에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까지 확장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이크로바이옴과 마이크로바이오트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건 마이크로바이옴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런 건 마이크로바이옴이 면역체계를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불균형이 깨질 경우 디스바이오시스에 대해서 건 호메오스타시스의 경우와 비교하여 디스바이오시스의 개념에 대해서 더욱 잘 이해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런 디스바이오시스의 상태가 유지될 경우에는 질병으로 이어지는데 그중 제2형 당뇨에 관련한 시그널들, 어떤 기전을 가지고 이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기전 속에서 톨라이크 리셉터가 언급되는데 이를 톨라이크 리셉터의 그런 면역 시그널과 이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 같이 프로틴 그리고 건 마이크로바이옴과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 피규어를 통해서 더욱 확장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디스바이오시스가 유지되는 경우에 심혈관계 질환에도 어떤 루트로 어떻게 질병이 계속 이어지고 발병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디스바이오시스에 대해서 저항하여 겉 호메오스타시스를 되찾고자 할 경우에는 펌프나 아미노산 같은 메타볼라이트의 경우 그리고 T세를 이용해서 겉의 겉 마이크로바이옴의 조성을 올바르게 좋게 만들고자 하는 경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런 T셀 같은 경우에는 이펙터 T셀이나 CAR-T셀 같은 경우를 통해서 건 마이크로바이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자세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몸에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 외에도 디스바이오시스를 회복하기 위해서 실제 실험에도 활용되는 FMT 반응 혹은 음식이나 식품, 의약품에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해서 인체의 장에 있는 건 마이크로바이옴의 그런 조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즉, 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개념이 무엇인지, 그 질병과 그 질병의 기전은 무엇이고, 이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까지 확장해서 다루고자 했습니다.